요새 주위에 사람 이야기 욕망스러운 천국과는 사람 너 같은 피부가 주위에 사람 정말 놀랍게 주위에 사람 정말 놀랍게 너를 위한 회사람 늙고 늙은 그지 소리 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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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을 위해서 주를 보내 그 사람이 나를 살게 할머니의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람 정말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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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람 놀랍게 나를 위한 그 사람 내 영혼이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영원히 그리하리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 뒤쫓아 멀리 갈게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보디니 나를 놓아도 바깥보다 주여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랑 예수와 오랜만이 그리워 하늘나라 높은 산이 맞은 소망이나 꿈나리나 내 주 예수 모습 그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하늘나라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결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믿게 하오 귀하고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나를 존경하기 예수의 피밖에 살펴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주여 나를 믿게 하오니 비하고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송함이 예수의 피밖에 나의 복도 없고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 위하고 위하여 예수의 피밖에 평안 받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나의 믿음 이것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믿음 날 믿게 하오 위하고 위하여 예수의 피밖에 괜찮던 예수를 깨끗게 지은 주시는 그의 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무궁한 생명의 일세 생명을 구원하신 분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깨끗해 하시는 주신 그의 피가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계속해서 환경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이 짓누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실사비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도 불가항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불에 대한 시리즈 여덟 번째 오늘 여러분 불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분명 불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66권 마지막 7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생물과 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대접을 가지고 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을 가리켜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 대접에 향을 말씀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금 향로는 금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향로란 말은 향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이 기도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가 막연하게 연기처럼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이 제단 곁에 서서 오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아서 금향로에 이 기도 향을 담습니다. 성경은 강좌기를 계시록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 금향로에 담긴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단이 있습니다. 무슨 단이냐면 하나님 불을 담긴 금으로 만든 단이 있습니다. 하늘의 불입니다. 이 불이 천사가 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니 천사가 하늘 보좌 앞에 있는 불을 그 불을 어디에 담느냐면 기도가 담긴 금향로에 그 불을 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으로 쏟았습니다. 땅으로 쏟을 때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기를 네 가지가 땅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우레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 번째가 번개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레란 말은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온통 천지가 우레 소리에 천지가 덜썩거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번개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번개는 땅으로 떨어지면 벼락이 되어서 쇠붙이도 녹여버리고 발등을 다 쳐져나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땅이 움직입니다. 하늘을 진동시키는 우레와 번개, 땅을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쏟아버릴 때에 오늘 이곳에 내려올 때는 네 가지 축복이 쏟아집니다. 무엇을 근심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육신의 진노로는 내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질병의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내 몸속에 파고들어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 살면 무조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인생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 환난 가운데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와서 나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이 자리에 우리가 일어나며 하늘 음성이 들리며 번개가 일어나며 땅을 진동하는 지진이, 천지를 개벽하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여러분께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분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 오늘 이 밤에 불이 쏟아지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능력 주십니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능력은 어디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은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기도 먼저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미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자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이 사자를 가리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찰로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사단 마귀가 오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은 오늘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굴 속에 뛰어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이 축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기도했을 때의 성경은 불이 내려왔을까요?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이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불 떨어집니다. 기도하면 불 내려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불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불이 있는 곳에는 강한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불 내려주신 이 밤이, 오늘 바로 이 밤이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 7장 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이 밤에 나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이 밤에 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온 성들은 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불은 빛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밝은 빛깔로 나갑니다.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내게 임할 때는 이 어두운 곳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불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모든 불의 특징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이 불이 내게 임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머리가 될 수 있으며, 성경에 말씀하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불이 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불은 뜨겁습니다. 내 신앙이 뜨거워져 버립니다. 모든 매사가 적극적이 됩니다. 열정적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는 일마다 항상 내게 뜨거운 이 열정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신약에 와서 사도의 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오늘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 했습니다. 이 불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경 강좌입니다. 사도의 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의 심선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면 기도에 전념하세요. 오늘 기도 전념하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기도에 열 가지 축복. 오늘 저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도에 관한 열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를 잡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따라서 무릎으로 가는 인생이 되자. 그게 따라서 무릎으로 하는 목회를 하자. 그게 하세요. 무릎으로 가는 믿음 생활 하자. 오늘 사랑성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버립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면 귀신 쫓겨난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사랑성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성들은 악한 영들이 왜 나를 괴롭힙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에 더러운 허감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턱들이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오늘 이 밤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귀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반드시 그렇게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막힌 곳이 열려지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따라서 불가능한 곳에 길이 열린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나가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바닷물에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로막혀버렸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갔다는 그 바다에 다 수장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갔다가는 애굽 군세계 죽습니다. 이럴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바다의 길이 날 수 없는 이곳에서 이 사람은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강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바다 위로 손 내민다고 홍해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지팡이를 손을 들고 바다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눈으로 눈을 뜨고도 믿기지 않는 기적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홍해 바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때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의 대인구가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거대한 홍해 바닷길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이 수많은 민족을 이동시키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보니 내 인생의 앞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다에 길 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령성 여러분, 인생의 홍해 바닷길이 막혔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부흥이 가로막혔습니까?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경 강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버리지 마시고 이 꿈을 하나님께 기도로 던지세요. 반드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또 어떤 것이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온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이밤이의 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몸속에 어떤 질병이라도 다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치료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수명을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주의 종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음 같은 통보를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죽을 날이 다 되었으니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다음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하겠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명이 다 되어서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려 하시더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리는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엉터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실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세요. 오늘 사람성들은 그렇다면 내 주님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는데 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충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오늘 주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그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내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충성을 다하고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헌신할 때에 이것은 곧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나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게 이런 무서운 질병이 왔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비전센터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의 헌신적이고 눈물 흘린 많은 감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신이 평생 보험을 들었던 연금을 해약을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성전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1년 동안 모았던 자녀가 한 푼 두 푼 용돈 준 것을 쓰지 않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헌신과 많은 손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비전센터가 아름답게 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정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희석이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 떠날 때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되면 왜 내 팔자가 이럴까? 내 운명이 이럴까? 운명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자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 부모님,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을 탓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운명 팔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운명 팔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유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 나이는 성경의 40여세가 되었는데 아마 평생 동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아무리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도 이 사람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그는 이 사람 보는 순간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분명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불치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인소 안전병입니다.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온 유전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운명의 팔자라고 말한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오늘 선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팔자 이야기하며 운명 얘기했던 이 모든 비극이, 이 모든 유전적인 것들이,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마감이 되고 오늘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내 인생에 새로 움직이는,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떠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성격을 볼 때 못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항상 얼굴이 은혜의 얼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밤에 내 혈기 많은 나의 모습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고집스러운 내 성격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과 세상 정욕과 탐심과 세상 것을 좋아했던 이런 모습이 이 밤에 주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밤에 네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텐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러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이 말씀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여섯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아홉 가지 은사가 와버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아홉 가지 열매가 온단 말이에요. 합해서 18가지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18가지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고 언제 또 성령이 임하시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으니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종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들으면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사모하십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세요. 오늘 이 밤에 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우리 깨어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항상 기도에 잠을 자지 말고, 우리 시간 늘 기도에 쉬지 않는 기도, 늘 무시로 하는 기도, 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에 특별한 말씀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에 내가 널 만나줄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첫째는 우리 비전센터가 하나님 앞에 입당 감사비를 드리게 되었고, 평소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방을 하고 했는데 이 얽혔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그 문제 해결됐는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려웠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이 따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고를 한번 인사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눈앞에 전개되는 홍해 바다,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사이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호하며 춤을 추며 찬송하면서 건너갔는데 바로 기다리고 있던 것이 마라의 썬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의 사흘길을 걸어 들어갔는데 마라의 썬물을 만났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이 터져나올 때 모세가 그 원망 앞에, 이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라란 말은 써다란 뜻입니다. 인생의 써니선, 은혜 가운데 따라오는 이 써니선 고통, 이 고통 앞에서 성들은 불평하지 않으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마라의 썬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썬물이 단물로 바꿔집니다. 오늘 내 인생의 써니선, 내 인생 앞에 내 환경이 너무나 쓰라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마라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네가 썬물을 만난 인생이 변하여 단물을 내는, 단맛을 내는 인생을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질을 바꿔버립니다.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언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밤에 그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낙심하십니까? 학원만 애들을 몰고 다니듯이 그렇게 밤 12시가 넘도록 아이들 학원으로 내몰고 앉아있어 그 아이가 공부 잘해서 훌륭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다윗처럼, 얼마든지 요셉처럼, 얼마든지 모세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선물을 맞는 고통스러운 내 삶 속에 기도했더니, 오늘 특별히 이 밤에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삶이 전부 다 단맛을 바꾸집니다. 이제는 내 입에서 다시는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마라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게 찾아온 즐거움, 은혜,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는 간구합니다. 주여, 이 밤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반드시 밤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희석이야처럼 모든 질병이 치료받으며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역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 다니엘 9장 21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따라서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이 밤에 오늘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계시록 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보좌 앞으로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분명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든 어느 곳에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했으니 오늘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사는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절대로 기도를 안 하네. 천사가 맨날 쫓아다니다가 옆에 사람은 기도가 너무너무 세니까 천사가 정신없이 올라갔다네 하는데 옆에는 맨날 쫓아만 다녀. 언제 너 기도하냐? 오늘 이 동네 다섯 명 있다. 이 동네 여기는 두 명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천사를 일을 하게 해야죠. 언제 천사가 나를 위해서 일하냐? 기도해야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단히 배짱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전환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부흥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의 그 교회 목사님 반드시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민족이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의 위협 속에도 하나님 굳건하게 이 민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작은 영토입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전부 수출해서 그걸로서 돈 벌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면적은 작아도 감히 세계 강대국이 우리나라 못 건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기도는 내 인생을 뒤바꿔버립니다. 따라서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열 번째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닫고 하늘 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우주밖에서 내려다보면 최소한 지구밖에서 보면 우린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먼지보다도 더 미세한 그런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시냐면 기도할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늘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왜 축복의 통로인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문제를 던지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문제가 없어 나는 우리 집 편안해. 그러므로 기도할 거리가 없어 할 때 당신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기도 거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밤새 오늘 또 여러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기도하면 열 가지 축복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구멍에서 피가 솟구칩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셨길래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절히 애써 간절히 힘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구멍에서 피가 솟구칩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처절한 기도의 싸움은 반드시 야곱같이 야복나루트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듯이 기도했던 그는 호시아 12장 4절에 이 야복나루트의 사건을 가리켜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 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성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팔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제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언니들이 있어서 늘 저에게 전도를 했지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7월에 천식진단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확실한 간증을 위해 직접 병원에 문의해서 진단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알레르기 학회 상도 받고 세계 등록이 된 천식 명의를 만났지만 천식은 낫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할 난치병이라고 했습니다. 천식 악화를 막기 위해 증상이 없어도 꾸준한 관리와 투약이 필요하며 의사와 환자가 함께 관리해 나가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 이론적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힘든 병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천식으로 기침이 심해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늘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집 먼지 진드기 청소기, 침구 청소기, 로봇 청소기, 흡입 능력이 좋은 알러지 천식 예방 청소기를 따로따로 구입해 청소기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등 천식에 도움이 되는 모든 가전제품도 이용하며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천식인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환절기 때 또 감기 걸렸을 때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기로 인해 계절마다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잘 때도 한 시간마다 기침을 하고 혼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늘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늘 몸을 챙기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늘 누워있는 모습으로 가족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또한 가래가 끓고 콩콩대는 소리에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입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과 코에는 항염증제 흡입기를 동시에 사용하였습니다. 집에서는 늘 경구약으로 비상감기약, 천식치료약을 꾸준히 투약했습니다. 천식에 좋다는 모든 민간요법, 배즙, 도라지차, 오미자차를 수년 동안 직접 담궈 먹었습니다. 또한 광교산도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시간 이상 기침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너무도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심하고 힘든 천식 환자라고 생각하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던 중 TV로 금요철야 방송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화강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방송인데 마음에 끌려 남편과 함께 보면서 화강교회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때도 기침이 나올까 봐 늘 불안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중에 기침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수양관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친언니가 기도원 원장인데도 뭔가에 이끌려 언니랑 함께 수양관에 갔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2013년 9월 1일 처음으로 교회 등록을 하고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중 어느 날 감기로 인하여 열흘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안수기도가 너무 절실했습니다. 수양관에서 목사님께 기도받는데 목사님 제가 천식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한 손은 제 목에 한 손은 머리 위에 얹으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천식이 완전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모습을 통해 온 가족들이 너무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